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애슐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네. 친절하게 소개해드릴 분양 프로젝트 랭리에 있죠. 에센스 개발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스틴. 이스틴. 네. 네. 저층 콘도 2024년 완공 예정일인데 곧 분양을 시작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네. 이게 사실 윌로비 타운센터 몰 2층에 세일센터가 있어요. 근데 네. 아마 가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크게 쇼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섹션을 키친만 재현을 해놓았는데요. 뭐 쇼룸에 가셔서 정보를 얻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알찬 정보를 저희 영상을 통해서 얻어가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네. 이스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항상 분양은 세 가지 꼭 짚어보시고 구매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개발사가 누구냐. 그렇죠. 위치가 어디냐, 그리고 가격,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층 콘도 6층짜리 개발사가 누군가요? 개발사는 에센스라고 사우스 서리 랭리에 800채가 넘는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개발사입니다. 최근 프로젝트로는 랭리 지역의 노블, 트리뷰트, 저층 콘도, 겔라 까지 아주 성황리에 판매를 다 했었죠. 네, 아주 뭐 한국 분들에게 좀 친근한 개발사이기도 합니다. 타운하우스가 노블이라든가 트리뷰트, 뭐 예전에 클레이턴의 타운이라는 곳도 있고 아주 막 완판이 됐었죠. 네. 그리고 겔라라는 저층 콘도도 지금 다 솔드아웃돼서 이미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네. 또 믿을만한 개발사인 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위치 200스트리트과 80에비뉴 그리고 82에비뉴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위치도 뭐 많은 분들이 랭리 혹시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랭리 이벤트 센터 에서 네. 걸어서 한 4-5분 거리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0스트리트 있기 때문에 하이웨이 1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깝죠. 네. 그래서 차로 뭐 4-5분 그리고 칼보스 익스체인지가 차로 한 4-5분 네. 밴쿠버로 넘어가시기에는 아주 수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이겠죠? 네. 가격은 평형대로 하나하나 나눠져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뭐 이런 거 다 사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않죠. 사실 이게 뭐 수십 가지 평형대 중에서 한 서너 가지만 집어서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친절하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자 드세요 이렇게 하시게끔 네.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지 않습니까? 네. 추천해드리는 어떤 평형대와 가격대를 좀 알려주시죠. 원베드룸 원베스 유닛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1 플랜을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향은 남향이고요. 추천드린 이유는 생김새가 우선 반듯합니다. 보통은 조금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 그럴까요? 네. 그런 뭐 평형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아주 반듯하게 원베드룸이 아주 그냥 의견스럽게 아주 아주 그냥 좋게 빠졌어요. 네. 네. 620스퀘어피트 되죠? 그쵸. 네. 네. 지금 리빙 스페이스가 620스퀘어피트, 발코니가 72스퀘어피트입니다. 네. 원베드룸 치고는 요즘 들어서는 그쵸? 굉장히 네. 큰 게 네. 빠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추천드리는 게 오늘은 네 개만 사실은 네. 네. 추천드릴 수 있는 평형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베드룸은 A1 플랜 남향을 추천을 드리겠고 네. 투베드룸 중에서는 주니어 투베드룸 네. 주니어 투베드룸 그리고 화장실이 하나이고요. 스퀘어피트 같은 경우는 리빙 스페이스가 780스퀘어피트 그리고 발코니 같은 경우 72.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동향 위치에 있는 그런 평형대인데요. 이거를 좀 추천드린 이유는 우선은 거의 뭐 사실은 되게 솔직하게 개발사가 그쵸. 주니어 투베드룸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작은 베드룸이 창문이 없을 뻔했는데 억지로 그쵸. 넣어줬어요. 그쵸. 생겼죠. 네, 그래서 없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본인들도 야, 이건 베드룸으로 부르기에는 조금 자체 내에서 주니어 베드룸을 부르자. 네. 네 근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렇게 진짜 좀 삐져나온 이런 뭐 창문 이게 뭐 쓸모 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뭐 책상을 그렇죠. 저라면 책상을 놓을 것 같아요. 네. 책상을 놓고 앞에서 뭐 일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기에는 아주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뭐 솔직하게 누워서는 창문이 안 보여요. 그렇죠? 침대에서. 네. 그래서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창문을 볼 수 있는 예, 수험생한테 적절한 공부 아주 친화적인 예, 공부 네. 친화적인 베드룸을 볼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원 베드룸 플러스 댄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보너스 창문이 있다라고 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네. 또 스페이스가 780이니까요. 그리고 향도 남동향이라서 그 안에 코트야드 정원을 쳐다보는 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으로 뽑자 이렇게 네. 자체 내에서 결정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천할 수 평형대 투베드룸 투베스 플로어 플랜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C2 플랜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이제 키친이 있는 오픈
컨셉의 플로어 플랜이고요. 리빙 스페이스는 812스퀘어풋, 그리고 발코니는 70스퀘어풋입니다. 네, 이것도 늘 항상 이렇게 당연한 거지만 찾기가 좀 요즘에 힘들어지는 게 방이 떨어져 있고, 네. 그리고 반듯하게 향은 북향입니다. 네. 네. 근데 밴쿠버에서 북향은, 그러니까 뭐 저 한국에서 막 오신 분들은 북향 싫어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밴쿠버에서 북향은 사실은 마운틴 뷰가 볼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좀 아쉽게 앞에 부분에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라티머 노르스 앤 사우타가 올라갈 예정이라서 뷰는 그렇게 있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북향이 이렇게 항상 어둡진 않다. 네. 예, 한국과 틀리게.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그리고 2베드룸 2베스 사이즈가 아까 812. 크죠. 굉장히 큰 거죠. 네. 예, 이제는 812에서 아주 널찍하게 좀 지낼 수 있는 2베드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화장실도 다 좀 떨어져 있고, 작은 베드룸에서도 워킹 클라젯을 통해서 화장실을, 예, 들어갈 수 있는, 예, 이런 이제 7호 앙스위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려 깊게 한번 저 뽑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평형대 2 베드룸 플러스 댄, 그리고 화장실 두 개인 C1 플랜입니다. 리빙 스페이스는 853 스퀘어풋이고요. 네, 발코니 마찬가지로 70 스퀘어풋, 그리고 토로를 하면 이제 923 스퀘어풋입니다. 네, 이거 북향이고요. 그리고 덴이, 아, 이것도 저희가 좀 추천드린 이유가, 지금 덴도 마찬가지고 저희 베드룸하고 세 개가 다 떨어져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엄청나게 프라이빗이가 있고요. 덴도 지금 싱글 베드 하나 정도 누울 수 있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거 아주 잘 빠진 그런 평형대인 것 같고, 워셔 앤 드라이가 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이거 실제로 실거주, 아까 주니어 투 베드룸 뭐 제 약간 렌트용이랄까 해도 이제 투 베드룸 부를 수 있으니까 본다면, 투 앤 데는 실제로 거주용으로도 아주 손색이 없죠. 예, 네. 853 스퀘어피트니까. 그래서 근데 이 투 베드룸 앤 덴 요 플랜만 파킹이 두 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는 모두 하나가 다 들어가 있고요. 스토리지도 전부 모든 유닛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저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락커가 좀 잘 안 주잖아요. 또는 네. 엑스트라로 돈을 지불을, 네, 해야만 주는데 여기는 다 주고 좀 인센티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으로 아까 평균대로 저희가 짚어준 가격대가 어떻게? 지금 원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40만불 초반에서 40만불 후반대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니어 2베드룸 같은 경우는 50만불 초반에서 50만불 중반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베드룸 같은 경우는 50만불 중반에서 60만불 중반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베드룸 플러스 댄은 50만불 후반에서 60만불 후반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파짓이 지금 계약하시는 시점에 5,000불 이제 납부를 하시게 되고, 7일 이내에 분양가의 10%를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달 후까지 나머지 5%를 내시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총 15%가 되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인센티브가 첫 50세대의 주인은 10%만, 네, 예, 그냥 받겠다라는 게 이제 이스틴 개발사 측의 어떤 프로모션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관리비죠? 39센트입니다. 네, 39센트면 네. 비교적 저렴한 편이죠. 예, 네. 편입니다. 왜냐면 여기 들어갈 게 짐도 있고요. 무인 택배함이 있죠. 네. 무인 택배 시스템도 있어서 이것저것 다른 어메니티를 고려했을 때도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39센트면 그죠? 네. 전매 피가 3%가 있다고 해서 또 이것도 또 개발사가 허용하고 나서이기 때문에 전매는 조금 비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매만을 위해서 이걸 산다는 분들한테는 좀 다른 거를 추천드릴 수 있겠고, 실제로 이제 이거를 사서 입주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렌트를 주실, 네. 네,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유닛의 파킹 하나에 스토리지 하나인데, 제가 또 마음에 드는 거는 그럼 하나 더 하고 싶다. 예를 들어 네. 투베드룸은 지금 하나만 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가 더 어떻게 되느냐? 하나 더 사야죠. 그렇죠. 네. 더 사야 되는데. 그냥 네. 네. 근데 어디셔널 파킹 스토리 이런 말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단돈 만불입니다. 만불입니다. 네. 네. 이제는 이제 단돈 만불이 됐죠. 네. 다른 데는 진짜 3-4만불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추가로 하나 구입을 하시는 게 나중에 되파실 때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다. 네. 그래서 파킹 두 개가 만 불만 더 추가를 하면 되는
그런 투베드룸인 추천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이 설비를 해주는데 그냥 공짜로 주진 않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원베드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원베드룸에 설치하실 경우에는 9,500불이 추가 비용으로 발생을 하고요. 투베드룸 같은 경우는 12,500불, 그리고 투베드룸 플러스 10은 14,500불이 엑스트라 차지가 발생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저희가 강추드립니다. 금년도는 느끼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에어컨 없이 매년 머스트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옵션으로 꼭 저희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요즘에 머스트 아이템이 된 게, 머스트 헤브 아이템이 된 게 EV. 그쵸. 전기차. 네. 전기차도 이것도 설비가 또 그냥 하진 않네요. 또 그죠? 좀 받긴 받는데 1,000불. 네. 1,000불만 네, 지불하시면은 한마디로 설비라는 거는 지하 주차장에 아마 이렇게 그냥 플레인 플레이트로 막아 놓을 텐데 그걸 뜯어보면 이렇게 와이어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것만 하더라, 이것만 이거 없으면 아예 전기 주차를 못 하는데 설비까지 1,000불 내면 이렇게 해주고 아예 충전기까지 달아 줄 수도 있겠다라는 네. 게 있죠. 프로모션이 있죠. 그게 지금 5,000불. 5,000불만 내면 네. 아예 다 그냥 충전기까지 달아준다. 네. 예, 근데 뭐 전기차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설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설비를 1,000불 안 하면 아예 나중에 저 어떤 옵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기차를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5,000불까지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추천드리는 게 vinyl plank flooring이 throughout bedrooms. 한마디로 기본적으로는 living dining은 vinyl flooring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제가 좀 굴려서 그러는데 스펠링은 비닐에 비닐.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거 비닐? 비닐 장판이야? 지금 네? 2021년에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데 vinyl 이게 오히려 라멘에보다 더 좀 우월한 공법이죠. 네, 네, 네. 네, 맞아요. 이게 주로 방수. 그렇죠. 예, 라미네이트는 다 좋은데 긁힌 방지나 다 좋은데 물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물에 놔두면 좀 불어 올리는데 바이널은 이게 또 방수 워터프루프가 강하기 때문에 좀 더 비싼 일반적으로 비쌉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 베드룸까지 다 깔겠다 이러면은 지금 1,500. 네. 원베드룸 1,500이고 투베드룸 이상은 2,000불만 내시면 이것도 강추합니다. 개발사가 중에 제일 깔끔하지 나중에 자기가 하면 조금 이제 좀 어설프죠. 있죠. 어설플 수 있죠. 네. 개인적으로 하시면.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아닙니다. 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 2주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1, 2주 내에 분양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야말로 분양 임박이죠. 네. 자리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분양은 일주일 동안 또 계약하고 나서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안 하시기로 했다도 이게 아무 뒷받침도 다 돌려드리고 맞아요. 네. 누가 갖고 온 게 튀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전혀 걱정 마시고 조금이라도 관심 있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all for watching and we'll see you next time, guys. Bye bye.